내 여자친구는 나를 다 알아. 그렇게 내가 만들었어. 날 알아볼 수 있게.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누군지 알려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바꾸는 거야. 멋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NCT 127의 정규 30 리패키지 앨범 Favorite의 프로모션 비디오를 찍으려고 왔는데요. 저희가 스티커에서는 해커 역할이었었더라면은 리패키지 앨범은 열병 같은 사랑, 뱀파이어의 사랑 이런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홉 명이 한 뱀파이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뱀파이어의 스토리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이번 활동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약간 스토리텔링 식으로. 네, 맞아요, 맞아요. 기다리면서 설레어하는. 설렌다. 설레. 네, 좋아요. 언제 온 이 친구야? 좋아요. 그녀가 좋아하겠지? 언제 오는 거야? 갈게요. 콧봉우리랑 티켓이랑 갖다 놓을게. 콧봉우리. 자.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좋아요. 다시 하나 더 집어볼게요. 좋아, 자연스럽게 더 잘, 오케이! 좋습니다. 네, 컷이요. 이쪽에 푸른색 약간만 넣자. 뭐? 푸른색. 진짜 LP. 이거 페이보릿이 진짜 있는 LP죠? 네? 아, 만든 거예요? 이것도?
제가 카메라 갈게요. 지금 이곳은 페이보릿 프로모션 영상을 촬영하는 곳인데요. 제가 지금 한 씬 촬영했는데 죽은 그녀를 생각하면서 음악을 듣고 비가 오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씬이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빠르게 재밌게 찍은 것 같고 남은 씬들도 재밌게 촬영했으면 좋겠고 또 이게 멤버들이 같은 사람으로 하는 설정이라서 또 각자 멤버마다 슬픔이나 뭔가 이런 감정이 다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페이보릿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보릿 화이팅! 그래서 앞에 보면서 약간 대화하셨다가 옆모습도 약간 살짝 보면서 여자랑 이제 대화하는 느낌으로 다정하게 웃으시면서 오케이 데이트 중인 데이트 행복한 중인. 느낌 러블리하게 네. 러블리 오케이 바다로 갈까? 산으로 갈까? 미소 정도만? 오케이 좋아요 팬다리 키 다 내려서 올게요 재훈아 거기 잠깐 빼 오 좋아요 네 제시는 보다시피 포르쉐를 타고 아련함과 걱정스러움과 행복한 표정을 연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컨셉 나쁘지 않지 않아요? 제가 또 여러분의 또 뱀파이어가 됐거든요 정말 우리 신이가 옆에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찍어봤던 것 같은데 잘 나왔죠? 잘 나왔죠? 우리 페이보릿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곡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지금이요 Just watching you never satisfy my soul. 넌 아직 나를 몰라. 장미는 붉은데요. 시대. 엑시야. 좋다 좋다. Take that. 이 파국엔 밤 너와 내가 받아들여. 어떻게 너를 바라지 않을 수 있어? 나의 heaven you turn. 드라마인데 드라마처럼 대사는 안 하지만 웹툰을 영상화시킨 뭔가 실사화시킨 그런 느낌의 촬영이라고 들었는데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어떻게 나올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한번 저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미 나왔겠죠? 네 이미 나온 걸 봤는데요 굉장히 멋있게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뭔가 NCT가 하지 않았던 사랑에 대한 그런 영상이니까 재밌게 봐줬으면 재밌게 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이다입니다. 이번 리패키지 타이틀곡 페이벌스는 정말 사랑, 비현실적인 사랑, 그리고 두꺼운 사랑, 여러 가지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춤과 노래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계절에 딱 맞는 노래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이 노래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favorite한 노래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000에 60이 카메라가 이 친구. 네. 카메라? 둘. 저 조명 조금만 맞추세요. 네. 좀 화장했죠? 너무 드라마틱해요. 같이 카메라가 여자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가볼게요. 치아 보여야 돼요. 처음에는 미소였다가 서서히 치아가 보이면 돼요. 약간 대구쟁이처럼 웃어도 돼요. 카메라 이렇게 웃어도 돼요? 귀여워. 와, 여자친구도 있고 강아지도 있다. 자, 다 있다. 네, 컷이요. 오케이, 파리 간다. 왔어 자기? 오케이. 자기 왔어. 만으로도 난 큰 행복이야.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뭐 그런 느낌도 좀 좋네요. 좀 더 개구쟁이처럼 웃어도 돼요? 자기 미워 막 이러면서. 오케이. 좋아요. 좀 과하게. 아, 얘가 뭔 얘기를 해도 되겠네. 재밌는 이야기 됐어요. 재밌는 이야기. 뭔가 이런 느낌일까? 했는데 제가 스태프분들이 정말 도와주셔가지고 재밌게 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밌게 이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이 정도. 또 내가 해도 좀 잘한 것 같다. 마지막 하고 서로 그렇죠. 잘한다. 자, 쳐다보면서 그렇죠. 그 다음 사랑스러운 미소 한번 지어주고 여자친구 얼굴 보면서 좋다. 좋아요. 크게 웃어볼게요. 자, 사랑스러운 미소 한번 가볼까요? 사랑스러운 미소 액션. 미소였다가 웃는다.
좋았지 좋았지 좋았지. 네. 진짜로. 진짜로. 아. 네 좋아요. 다시 한 번만. 그렇죠. 아 진짜 됐어. 진짜. 아, 그러니까 제가 뱀파이어라서 이제 맞아요. 헤어져야 된다. 아니야, 아, 내가 뱀파이어라는 걸 얘기해서. 얘기했어. 아, 진짜. 헤어지기 싫은 거지. 그래서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고. 아, 그럼.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가는. 아, 그거 어떡하지? 아, 그럼 오히려 너무. 지금 페이보릿 관련된 프로모션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인이 죽어서 슬퍼한 그런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 연기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서 좀 떨리는데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시고, 카메라 여자분을 신경 써주시고 미소에서 다양한 감정으로 뽀뽀도 해주고 싶고 리패키지 앨범의 프로모션 영상을 촬영했는데 이 곡이 또 감정 표현에 있어서 강한 곡인 만큼 영상들도 그 스토리가 확실하고 아련하면서 행복한 듯 슬픈 듯 여러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액션! 하나, 둘, 셋, 액션!
쳐다보기도 하고 손 내리면서 액션 한 번 더 눈 깔았다가 다시 뜨면서 좀만 더 애절하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천천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정우입니다. 리패키지 앨범 페이보릿 첫 프로모션 촬영이 제가 마지막이거든요. 새벽 늦게까지 촬영을 하고 있는데 고생을 하시는 많은 스태프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촬영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페이보릿에 대한 목에 대한 애착심이 사실 저는 좀 강해요. 사실 저희의 세 번째 정규 스티커 활동이 끝나고 바로 이제 또 준비하는 리패키지 앨범이다 보니까 또 더 열심히 멋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스티커와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 곡이다 보니까 애절하고 뭔가 슬프고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건드리는 그런 곡인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셉 자체가 뱀파이어다 보니까 이 스토리 자체가 길어요. 멤버 개개인마다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보면은 또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페이보릿을 좀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페이보릿 정말 좋으니까요. 많이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페이보릿 프로모션 촬영이 끝이 났고요. 포인트가 뭐였냐? 이 팬던트, 물고기 팬던트, 그리고 이 타투였어요. 꽃, 장미 타투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이 두 가지가 아무래도 포인트가 아니었나.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도 촬영 마무리했고 그러면 리패키지 페이보릿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 페이스! 페이보릿!